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비가 오고 천둥까지 치네. 그죠, 날씨. 그 48일, 한 48일째 정도 되겠죠, 비 오는 게. 오, 굉장합니다. 저 태어나고 이런 게비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이상 기온이겠죠, 그죠? 이산화탄소, CO2, 온실효과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빙하도 녹기 시작하고, 이상 기후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자, 1번. 다음 보기 중 수렴하는 급수인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놨죠, 그죠? 자, 기억을 보게 되면 이건 간단하죠? 이게 지금, 이거는, 이게 AL이잖아요, 그죠?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세제곱, N 세제곱 플러스 2는 3이 되죠. 이거 0이 안 되잖아요, 그죠? 0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발산하죠, 그죠? 자, 2N 봅시다. 2N은 지금 AN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고. 그러면 나열을 쭉 해봅시다. 저 어차피 더 하는 거니까, 급수니까. 처음 거는 1 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분의 3이 되죠, 그죠? 더하기 2를 넣으면은 3분의 2 빼기 5분의 4. 더하기 3을 넣으면은 4분의 3 빼기 6분의 5.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좀 보기 시작하죠. 이것도 n-1을 넣어 봅시다. n-1을 넣으면 n-1, n-2 빼기 n이고 n 플러스 1 되죠. n-1을 넣읍시다. 그럼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하여튼 지금 요거는 부분합인 sn을 구하면 되겠죠. sn을 구한 다음에, 그죠? 리미트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자, 없어지는 잘 보세요. 이렇게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요 하나 더 해봐야 되겠네, 그럼. 요 하나 더 해보면은, 3, 4를 내야 되겠죠? 5분의 4 마이너스 7분의 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사라져. 이거 안 사라집니다, 두 개는.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n 플러스 1분의 n, 저 이렇게 사라지고, 그죠? 그 여기도 아마 이렇게 사라질 걸 예상이 될 거예요, 이제. 쭉쭉 앞으로 사라질 거예요. 이두 개는 남을 거예요. 이제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가 되죠. 이걸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은 그냥 바로 붙일게요, 저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거 무한대 되죠? 그럼 답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자, 여기는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저기도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3 더하기 4 빼기 2니까 6분의 12. 6분의 7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해서 수렴하죠. 수렴합니다. 이거 이건 아니고, 그죠? 자, 띄거. 자, 이거 시 문제 나왔고 합을 구해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합. 띄것을 보게 되면 로그가 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죠. 로그 n 제곱 마이너스. 아,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왜냐하면 이거는 또 다른 거네. 왜냐하면 이거 잘 보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로그 n 두개 곱하고 이런 식으로 n-1 전형적이죠, 이거. 수열 할때 많이 설명드렸죠. 또 많이 나오고 각 참고서마다 이런 형태죠, 지금 제가, 그죠? 이런 형태니까 이거 부분합은 또 이렇게 될 거잖아요.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요걸 좀다 k로 다 바꿔줘야지. 자, 이렇게 고치면 이것도 K로 다 바꿔주고.
1초 대초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거? 자, 이거 뭐 1부터 넣어야죠. 이렇게 되면 1이 됩니다. 로그 1 곱하기 1. 아, 1부터 넣으면 안 되네. 2부터죠. 그렇지. 2부터겠지.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2부터 넣는 걸로 스텝을 바꾸고. 조그맣게 2부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이 돼야죠. 아, 그렇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2를 넣으면 1이고 3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로그 3을 넣으면 3하고 3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하고 4 더하기 로그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4하고 4 3하고 5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쭉 나가고 쭉 나중에 n을 넣으면 n 곱하기 n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아니 요 앞에 로그 자 이거는 로그는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잖아요. 로그 곱하기로 바뀌는 거죠.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그죠? 이게 되겠죠? 이게 다 들어가 있지. 3 곱하기 3 이게 되잖아.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4 곱하기 4 3 곱하기 5 곱하기 쪽 나왔고 n 곱하기 n 나누기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 특징이 뭐죠? 이렇게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로그 2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게 합의 결과입니다. 여기다 우리 뭐 붙여야 되죠?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2 이것도 수준하잖아요. 로그 2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로그 2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게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그래서 뭡니까? 니언디귿이죠. 니언디귿 답 4번이 됩니다. 자, 2번 첫째 항이 2 그 A를 이해합시다. 공비 공차네. D는 2 등차 수열을 첫째 항부터 N까지의 합을 SN 그럼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분의 n 2a 아 저 초항이 2니까 여기 4 바로 해주죠. 그죠? 4잖아요. 그죠? 초항이 2니까 그죠? 4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2n 마이너스 2는 n 2n 더하기 2 2 결론은 2로 다 줘도 나눠지니까 n n 플러스 1이네. 그럼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이렇게 되죠. n은 1, n,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거는 뭐, 뻔하죠? 자, 리미터, n이 뭐 안 들어갈 때, n이 1부터 n까지 하고, 요걸 바꿔주면 되죠. k분의 1 마이너스, 바꿔주면 되죠. 됐죠? 자, 는 리미터, 자, 이거 따로 구하는 게 더 낫죠, 원래는. 이다가 따로 이래갖고, 이렇게. sn, 원래는. sn 하고, k를 했을 거고. 요 구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sn으로 해야죠. 이 구해갖고, 이게 딱 갖다 드는 게 낫잖아요. 이게 다, 그죠? 그죠? 이렇게 구합시다. sn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부터 넣으면 되잖아. 2분의 1, 마이너스, 그죠? 요거 구해버린 거야. 2분의 1, 더하기 2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지막에 n을 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한 게 더 낫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남은 거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한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죠? 자, 3번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자, 이거는 우리 나눠야 되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s, e, k는 자, 그럼 이게 되죠. 뻔하지 뭐 이제. 숙달됐어 우리. 그럼 요런 문제. 짝수기. 뭡니까 이게? 여기 2, 3, 4 이렇게 갔죠. 그죠? 그러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아, 여기는
여기는 뭐가 옵니까? K가 오죠. 그죠? 2보다 한 칸 아래 오죠? 3보다 1단 좁고, 그죠? 4보다 1단. 자, 이렇게 딱 맞춰지잖아요. 자, 요걸 좀잘 만들어야 그 다음에 그 S, 2K-C를 구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요거는 0이고, limit K가 무한대로 갈때 S, 2K는 0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S, 2K-C.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2분의 1, 플러스 1 느낌이 딱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를 알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인수로 가자, 그죠? 네, 플러스 쭉 가갖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딱 해놓고, 2K-1번째,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리 되죠? 맞죠? 이 됩니다. 자, 순수해갖고, 이거는 플러스 될 거고, 요 앞에 있는 거, 그죠? 한 칸씩 아래 있는 거가 마이너스 붙이고, K-1K.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자, 이렇게 고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K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건 1이 됩니다. 지금 이두 개가 틀리죠?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S2K랑 틀립니다. 그죠? 값이 0하고 1 틀리죠.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S2K-1. 그래서 이건 뭡니까? 발산입니다. 자, 4번. 룸 82대 상수, 알파의 값을 구하라 했죠, 그죠? 자, 항상 이건 어떻게 돼? 요거를 bn으로 되겠죠, 그죠? 3n, ean, 마이너스 5는 bn으로 두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3이 되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려면, 자,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an 대신에 뭔가를 넣어야 될것 같죠, 그죠? 그러면 an 대신에 하려니까 요렇게 곱해주면은, 3n은 2anbn 마이너스 5bn, 2anbn은 3n 플러스 5bn. 그럼 여기서 an은 2bn 분의 3n 더하기 5bn이 되죠. 됐죠?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an 대신에. 그럼 이렇게 되죠. n은 1. 그래서 n. an 대신에 저걸 넣게 되면은 n분의 1, 그 다음에 3n 플러스 5bn, 그 다음에 2bn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되죠. 이것이 81화 됐잖아요. 됐죠? 그 다음, 이거는 또좀 바꿔주면은, 이거 형태로, 그죠? 리미트,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지금 이거, 할 필요 없지, 참. 좀 고쳐주면 눈에 보게 돼. 지금 이거, 요거, nbn.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요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n은 1.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3 남고 그 다음에 2bn 더하기 1이 되죠. 맞죠? 그 다음 저기는 bn 사라지니까 2n분의 5 마이너스 알파 1이 되죠. 그렇게 되겠죠. 3n, n 사라지고 2분의 3 되고 2m에서 bn 사라지고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는 80인데, 아, 별표 하나 있다. 자, 이거 의미가 뭡니까? 지금 값이 나오죠, 그죠? 그죠? 합이 있죠? 이게 존재할 때는 반대적인 거죠. 이게 지금 마치 an 같은 자리잖아요, 그죠? 이게 리미트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2bn분의 3 플러스 2n분의 5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잖아요. 아, 그죠. 이걸 이용하는 거네, 이거. 80이 의미가 없네. 이건 단지 그걸 보여주게 한 거고.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0이 돼야 된다. 됐습니까? 수렴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수렴하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딱 오는 게 0이 되잖아요. 리미트를 보냈을 때. 이 뜻입니다. 자, 이거는 0으로 갈 거고, 그죠? 자, 우리 구했죠? 요거. 리미트 b는, 잘 구해놨죠? 3. 그러면은 2 곱하기 3분의 3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죠, 그죠? 그럼 알파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구하게 됩니다. 자, 별표 이거 한 3개 정도 하셔야 됐다, 그죠? 자, 5번. 자연수 n에 대하여 1의 자리 숫자를 an으로 했을 때, 자, 이거 뭐, 모를 땐 어떻게 하라고? a1 하면은 4의 1 제곱 따기 9의 1 제곱이니까, 지금 9, 4 따기 9는 13이 되죠? 그래서 이거 1의 자리 숫자는 3이 되잖아요, 3. 그러면 이건 뭡니까? a1은 3이란 소리죠. 자, a2 해볼게요. 2를 하게 되면 4의 제곱 따기 9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 더하는 거는,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제곱을 하게 되면은 4416, 9981 이러면 되잖아. 7 나오네. 그럼 이게 A2는 7이네. 3 해봅시다. 4의 3제곱 따기 9의 3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에 4를 곱하면 4624 9는 9 이렇게 되잖아요. 13 나오니까 이것도 3. 어차피 1의 자리만 하면 되니까, 그죠? 자, 하나 더 할까요? 4의 4제곱 따기 9의 4제곱은 1이 4제곱 보이는 거라 여기다 또 4를 곱하면 되잖아. 4416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9를 곱하면 되잖아. 그죠? 9981, 7. A4는 7이네. 이렇게 홀수는 3이고, 그죠? 짝수는 7이 됩니다. 됐죠? 그럼 저거를 나열해 볼게요. 요거. 이래 되겠죠? 10분의 1 넣으면은 3. 그 다음에는 10의 제곱분의 7.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분의 3. 더하기. 그 다음 10의 4제곱분의 7. 더하기. 10의 5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6제곱분의 7. 자, 이렇게 이걸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10의 3제곱 더하기, 그죠? 요거, 홀수분째만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기. 10의 5제곱분의 3 더하기. 진짜 1이 나갈 거고. 더하기. 짝수분째는 10의 제곱분의 7입니다. 더하기. 10의 4제곱분의 7 더하기. 10의 6제곱분의 7 더하기. 자, 이리 가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제곱분의 1이 그 공비니까 1 빼기 100분의 1 분의 초항은 10분의 3이 되고 1 마이너스 100분의 1 분의 100분의 7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100을 다 곱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30 100 마이너스 1 더하기 7 100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99분의 37이 됩니다. 자, 6번. 등비급수의 합이 2분의 1이다. 그죠? 일단 공비가 x 1-2x, 그죠? 그러니까 1-x, x1-2x분의 초항 x죠. 그러면 x 1-x 플러스 2x제곱. 됐죠? 는 2분의 1. 그럼 이렇게 곱하면 2x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1, 2,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은 0.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됐죠, 그죠? x는 1 또는 2분의 1입니다. 두 개 나왔는데, 근데 우리 범위를 알아야 되죠? 요거. 이거 지금 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값이, 그죠? 나왔다는 뜻은 이 공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수렴한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x 1-2x가 이게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 1 마이너스 2x 문제 봅시다. 저는 정결하면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x 제곱. 자, 넘기면 되죠, 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1, 2, 1, 1,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 해야 되겠죠. 정개합니다, 그죠? x 마이너스 2x 제곱이 1보다 작다 되고, 마이너스 다 곱할게요. 그럼 정리합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x 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 되고, 이게 0보다 크다 딱 바뀌어야 되죠, 또. 바뀌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자, 이거는 판별식 D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8이 돼서 0보다 작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잖아요. 모든 실수죠? 예, 답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AND 공통을 하게 되면 모든 실수와 이거 공통은 요거죠. 딱 최종,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 안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죠. 그래서 x 실수 x의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7번 등비수율이네요, 그죠? a2는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총을 a라 하고 공비를 r 합시다. ar은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고, 요거는 1 마이너스 r분의 a는 4네, 그죠? 자,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이거는 r 제곱, 그죠?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 제곱이 되죠. 이걸 구하자는 거죠. 일단은 는, 자, 요거를 a,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분의 a라고 고칩시다. 근데 1 마이너스 r분의 a는 4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자면 4a, 1 플러스 r만 구하면 되네. 여기서 a는 4, 1 마이너스 r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r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a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3은 4 마이너스 4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r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3은 4r 마이너스 4r 제곱. 자, 이쪽 다 넘깁시다. 4r 제곱 마이너스 4r, 4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은 0. 여기서, 2, 2, 3, 1.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 대충, 그죠? 그럼 2r 마이너스 3. 2r 플러스 1은 0. r은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합을 구해냈죠, 그죠? 그럼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갑니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넣으면은 4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a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 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3, r이 마이너스 2분의 1, a는 그럼 6이 되네. 그 6, 됐죠, 그죠? 는 24, 2분의 1, 는 48이 됩니다. 8번. A1은 9분의 A. A2는 99분의 A. 그리고 이거는 90분의 24 빼기 2죠. 그럼 20이죠. 24 빼기 21이 됩니다. 그러놓고 정수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범위가 좁고. 어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 곱하기가 뭐라 하면 됩니까? 11분의 1을 했죠. 이게 공비죠,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11분의 1하고 총은 9분의 A죠, 그죠? 이것을 하였더니 90분의 여기 22가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9분의 A, 이거 11분의 10은 90분의 22. 자, 9분의 A는 90분의 22 곱하기 11분의 10, 그죠? 넘어오고. 자, 1이 되고, 9 이렇게 사라지고, 요거 2 되고. 그래서 정수 A 값은 A는 2가 되고, 한 번 더 이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80%가 배비닐로 수거되고 75%가 비닐로 재생된다 한다. 200kg의 비닐을 생산하러 위와 같은 수거와 재생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해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 그러면은 처음에 200kg에서죠. 딱 한번 이랬 때 수거 200에서 80%, 그죠? 100분의 80이죠. 수거되고 거기서 또 재생산되는 거 100분의 75잖아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200 곱하기 100분의 80, 100분의 75가 있는데 재생산에 거기서 또 100분의 80하고 100분의 75 되니까 요거에 제곱이 돼버렸네. 그럼 공비가 눈치챘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는 100분의 80 곱하기 100분의 75네. 그죠? 그럼 좀 처리합시다. 0 하나 떼내고 428, 428, 4520. 그럼 이렇게 하면은 5,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는 525, 535, 525, 5분의 3이네. 5분의 3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량은 1-5분의 3분의 초항은 200 곱하기 이거 그냥 5분의 3하면 되죠. 5분의 3하면 되고, 그러면 200 곱하기 5분의 3하고, 그 다음에 5분의 2가 되네, 그죠? 이렇게 사라지고, 이 100은 그러면 300kg이 됩니다. 10번.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죠? 각 변의 중첩류에서 만든 정사각형 A1, B1, C1의 넓이를 S1. 아, S1은 요겁니다. 자, 그럼 여기 1이고, 그죠? 여기 1 될 거고. 그리고 다 정사각형이죠? 그럼 여기 1 되죠, 그죠? 그럼 이게 S1이잖아요. S1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4분의 루트 3, 1의 제곱, 1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비례를 쓰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부터는 길이가 잘 보세요. 요거 2가 1로 바뀌었죠? 맞죠? 2였던 게 1로 바뀌잖아요. 비례가 1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1대 2분의 1이겠네. 길이비. 자, 그럼 여기에서 면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면적비는 제곱이 되죠. 1대 4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이게 공비가 됩니다. 이게. 자꾸 그 넓이에 4분의 1씩 곱하게 될 거예요. 요거 할 때. 자, 해볼까요? 실제 그런지. 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비례되는 거는. 1이고, 그럼 이것도 2분의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S2는 4분의 루트 3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자, 공비 4분의 1 되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길이비 구한 다음에, 아, 1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1대 2분의 1이잖아요. 아, 2대 1이잖아요, 일단은. 쉽게. 2대 1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1로 놔야 비례비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1로 놔면 각자 2로 나누면 1대 2분의 1 되고, 이제 길이비가 2분의 1씩 줄어든다는 게 보이죠? 근데 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길이비에다가 제곱을 해야 되고, 1대 4분의 1이고, 이게 공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1-4분의 1분의 초항은 S1은 처음에 4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런 문제들은. 4를 딱 곱하면은 루트 3. 그 다음에 4 빼기 1.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1번. 수열. 첫째 항부터 SN까지 합. 뭐, 이거는 등비인지 등차인지 그걸 모릅니다. A1은 5분의 17일 때, SN은,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AN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 대별하게 되면 AN 대신에, SN-SN-1, 플러스 6N 플러스 5, EN 플러스 1 되죠? 그럼 SN 사라지고, 넣어오면은, SN-1은 6N 플러스 5, EN 플러스 1이죠. 근데, 우리 요거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n 아 이거 이거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sn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게 되면은 sn 되잖아요. 이렇게 6 n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5 2 n 플러스 1 되잖아요. 분자는 6n 더하기 11 되고 2n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럼 됐죠? 그럼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고 6n 더하기 11 2n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이거는 2분의 6 되니까 3이 됩니다. 2번 이렇게 쭉 나오고 는 1이고 자, 이거 1, 그죠? 값이 있죠?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러려면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은 0이 돼야 되죠? 자, 여기 또, n, a, n은 0이 돼 있고, 화불 거라. 이거 막막하죠? 그럴 때 나열해라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저거, n은 1, n, 자, sm은 저거 합시다. 여기 해라. SN. 자, 요거로 하면 되죠, 그죠? 요거 합구하면 되잖아. 1부터 넣으면은 1. 그러면 A2 마이너스 A1.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구한 다음에 리미트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2하고 A3 마이너스 A2 플러스 3을 넣으면은 A4 마이너스 A3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쭉갈 거예요. 계속. 플러스. 쭉 가다가, 만약에 이게 n-1을 넣게 되면, n-1. an. 마이너스 an-1 되고. 그 다음 n 넣으면 n.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됩니다. 자, 보면은, 이거 좀 눈에 보이죠? 이거. 요거. 요거는 하나뿐이고, 2로 하는 게 맞네. 2하고 이거 계산되죠, 이거. 그죠?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계산이. 맞습니까? 자, 그걸,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는한 다음에, 일단은, 마이너스 A1은 남아버려. 그죠? 요거는 계산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2는 계산이 돼요. 그죠? 맞죠? 마이너스, 이게 왜냐면, 마이너스 A1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2하고 그죠? 그 다음에 1A1 있잖아요. A2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2가 될 거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3A3 그럼 2A3 마이너스 A3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쭉. 그죠? 이 구조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이거 요거까지 가겠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지름이고 요거랑 요것도 그죠?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이거 뭐 곱하나 마나 이런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an이 될 거라 자, 중간에 많다 해놓고 표시를 이렇게 표시 딱 해놓고 그죠? 됐죠? 그럼 다 처리했어요 저거는 자 남은 거는 뭡니까? 남은 거, 다 제거됐을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이너스 A 되고, 요것도 제거됐을 거잖아. 자, 남은 거는 요거 남았거든요, 요거만 남죠, 요거만. 맞습니까? AN도 앞에 거랑 합치하고, 우리 뭐 계산됐을 거예요, 이것도 그죠? 자, 요거는 또 요거랑, 요거랑 계산됐잖아, 그죠? N-1, AN은, 그죠? 여기 있는 거랑 계산됐고, 그죠? 계산됐죠? 요것도 그 앞에 있는 거랑 계산될 거죠. 그렇게 설명해야지. 남은 거는 뭡니까? 요것만 딱 남아있죠. 요거. n, a, m 플러스 1이 남아버리잖아요. 이게 됩니까?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마이너스로 묶었다 치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이렇게 가갖고 an이 돼버리고 플러스 n, a, m 플러스 1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걸 리미트로 보내게 되면은
이걸 보내도 돼요, 쟤는. 자, 요거는 앞에 거 문제. 요거는 K는 1부터 N까지 A, K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N, A, M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보내면 이게 우리가 구하자는 이거 답이잖아요. 그죠? 답이 요거잖아. 리미트 여기다 붙인 게, 그죠? 여기다 리미트 붙인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이게 딱 완성되잖아요. 그죠? 리미트 붙이면. 자, 이걸 구해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게 없어요. 지금 이거 리미트 n, a는 0인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알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여기서, 또 있죠?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1도 0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n이고 이게 0이죠. 그러면 이것도 지상적으로 뭐가 될것 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 am 플러스 1도 0이 당연히 되겠네. 그 다음 것도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 되는 꼴이 나와요. 됐습니까?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0 된다는 거. 그러면은 n a f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거 그럼 이걸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되겠네. n 플러스 1, n 플러스 1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뭐 해주면 됩니까? a m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잖아요. 됐죠? 이해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럼 요거 따로 적어볼게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n k는 1 a k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m 플러스 1 am 플러스 1 구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m plus 1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0이죠, 0. 그 다음에 이것도 0이죠. 더하기. 자, 요거는 마이너스, 뭡니까? 요 위에 있죠, 여기. 지금 1이죠. 그죠? 지금 요렇게 하고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 4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러한 어려운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모든 거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몇번 반복하고 일단은 암기를 하세요. 이런 형태는. 열심히 반복. 그러다 나중에 먼 훗날 차차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뭐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몇번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랬지, 이거 왜 이랬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외우는 것도 좋아요. 딱안 보고 탁 적어보고.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자기 것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깨우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3번.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기억을 보게 되면 AN 세제곱이 수렴하면 이랬죠, 그죠? 그럼 이거 공비가 R 세제곱 될 거잖아요. R이라면은.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1,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요거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것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AN이니까 요거는 공비가 R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그죠? 기억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잘 아셔야 되겠죠? 앞에서도 몇번 했죠, 제가? 없는 것도 좀, 이거, 요걸 거꾸로도 좀 해드렸잖아요. 그죠? R일 때, R 세제곱의 범위가 1이 된다. R 세제곱 여기면 또 1이 됩니다. 자, 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등비급수 an은 수렴한다. 해놨죠, 그죠? 자, an이 0이란 말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죠? 됐죠? 그러면은 요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게 an이 이런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a(r)(a-1)이면은 a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a가 0일 때도 수렴하겠네. 그러면 하나 더 끼워넣읍시다. 이렇게 됐죠? 어쨌든 요건 어찌 됩니까? 요거 이 an이 0이니까 얘그 뭐고 공비 요거 일단 당연히 수렴 안 끼고 이때는 다0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럼 이 범위 되어버리면은 요거 수렴하죠, 그죠? 무한 등비급수도. 그래서 수렴하죠? 수렴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은도 수렴합니다. 그 다음 띄워봅시다.
이것은 an을 우리 초항 a, r, a에 n-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 n 같은 경우는 제가 b, r, b, n-1로 할게요. 알파벳에 수렴하면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 되겠죠? 알파벳에 수렴하니까 1-RA분의 A는 알파고, 그죠? 그 다음에 1-RB분의 B는 베타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는 ANBN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볼게요. AR AN-1 곱하기 BR 그 공비가 다르니까 RARB로 나타낸 거. 자, 이렇게 됐죠, 그죠? RARB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 곱하면 AB하고 RA RB 그죠? 얘 N-1 되죠. 됐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붙여갖고 이제 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공비가 R A R B잖아 곱한 거. 얘 초항이 얼마입니까? AB죠 이거. AB죠. 자 이거는 알파 베타라 했는데 이 둘이 곱해 보세요. 알파 베타 곱하면 그리 되는가? 자 바꿔 갖고 아 밑에다 정도 있다. 자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R A 곱하기 1 마이너스 R B 분의 A B죠. 자, 이거 두개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 이거 안 되죠? 이거 알파벳도 안 됩니다. 해보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프 X축에 만나는 두점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알파라고 이걸 베타라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정해놓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죠? 그럼 알파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될 거고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됐죠? 거꾸로 바뀌죠? 일단은 다시 천천히 하면 알파가 1이 될 거고, 그죠? 자리를 바꾸면은 1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0보다 작잖아요, 그죠? 알파가 0보다 작은 위치에서.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자, 베타도 볼게요. 베타는 1보다 크죠? 그러면 베타분의 1을 하게 되면은, 베타분의 1을 하게 되면 1보다 작다가 되고, 이건 일단 양수니까 0보다 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 이제 수렴하는 조건이 이제 만족해지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래 되잖아요. 알파끼리 뭐, 알파분의 1, 알파 제곱분의 1, 알파 3제곱분의 1, 이쪽 가는 거 하고,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나열해보면 딱 눈에 보입니다. 아,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요거 공비가 알파분의 1이죠. 됐잖아요. 1-알파분의 1분의 초항 알파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베타분의 1, 베타분의 1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알파를 다 곱하면은 여기는 1, 알파-1, 여기는 베타를 다 곱하면은 1, 베타-1 되죠. 분자, 분모 다 이렇게 곱합니다. 이거 용이합니다. 계산 방식이. 동그를 하면은 알파-1, 베타 마이너스 1 되고,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구해야 되네. 저기서 보고,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할수 있고,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죠. 여기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대입만 하면 되겠다. 그죠? 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되고, 여기는 2분의 3 딱 1이 되죠. 분자 문제 계산하면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되고 7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